백승 씨. 와.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한 적이 없는데. 아, 저는 옛날에 편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 막내 제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 에이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펙스 금도현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예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백승입니다. 이펙스 뮤입니다. 네, 이번에 저의 미니 6집 Can We Surrender는요, 한계의 끝에 다다른 소년들의 어떤 그 불안과 공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제 어떤 학교폭력의 모습을 좀 가감없이 표현한, 네, 앨범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나이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써내려가다 보니 가장 저희 나이대의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또 연행력이 좀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계속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전 활동들을 하면서 1위 후보에 올라간 적도 있고 1등이 될 뻔한 적도 있는데, 이번엔 좀 더 성장을 해서 1등을 해보고 싶고, 또 음원적인 성적으로도 또 성장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올해 저희가 이번에 컴백하는 풀메탈 자켓으로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고 이렇게 길만 가면은 저희 노래가 흘러나오고, 풀메탈 자켓 후렴 부분을 길에서 추고 있는 챌린지를 찍고 계시는 분들을 발견하고, 그런 거를 목표로 삼고 활동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건데요, 사실 20살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몸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항상 저희가 매 컴백마다 정말 제이스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커리어 하이를 계속 찍고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조금이라도 좋으니 더 위인 커리어 하이를 찍고 싶고, 저번보다도 더 많은 음방에 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많은 팬들과 콘서트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델 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약간 그쪽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더 꿈을 확실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돌을 하고 있지 않다면 웹툰 작가를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저는 좀 약간 멋있는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제가 되고 싶은 캐릭터들을 자주 그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나이의 액션 씬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했을 때는 음악 방송을 할 때 팬분들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두 활동 전부터는 팬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음악 방송 할 때마다 팬분들이 가득한 무대를 일주일에 최소한 다섯 번 이상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멜론이나 유튜브에 저희가 있는 게 좀 뭔가 연습생 때는 되게 상상도 못한 건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막 기분이 좋습니다. 뮤 특이한 점은 제일 많아요, 너무. 사람 말을 잘 못 듣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강아지처럼 귀를 싹 닫고 있어요. 그래서 막 좀 귀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위시 형이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안 줄어드는 게 너무 신기해. 그 위시 형 방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 몰래 한다? 아, 저 진짜 안 하고요. 네. 진짜 안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기 때문에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없어지는 근육. 성숙해진다는 가정하에 저 섹시 컨셉 진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모두 큰다면 약간 성숙한 태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노래처럼. 상상이 안 가긴 해. 아직은 상상이 안 가긴 해.
저희가 원래 숙소를 나눠서 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8명이 다 같이 쓰게 됐는데 다 같이 쓰니까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첫 번째 무대를 할 때마다 그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약간 설레? 제니시스들 앞에서 첫 번째 무대를 하면 약간 되게 벅차올라요. 약간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아무리 밝은 곡이어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말한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옛날에 편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분이 이제 엄청 아프셨다고 팬분께서 엄청 아프셨는데 이제 저희 무대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행복하게 완치하셨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가 진짜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많은 분들께 이런 영향이 있고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팬분들이 잘생겼다 해주실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새롭거든요. 귀엽다. 아. 벌칙이 걸렸으면 저희가 이픽스가 물타기가 심해가지고 만장일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분 토론 주제 A. 평생 동안 멤버들이 나한테만 말하기 vs. B. 평생 동안 멤버들이 내 얘기만 안 들어주기. 자, A다. 나머지는 B 맞나요? B? B. 아, 저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 되게 약간 이런 주제 처음이라. 저 A요. A. 아, A. 아, A. 아, 그러면 다시 A가 누구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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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A? A. 오케이. 제프까지 저 이렇게 세 B. B. 오케이. 자, 일단 A니까 먼저 말씀해주세요. 왜 A를 선택하셨죠? 저는 약간 뭐 A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B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A로 왔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 그렇죠, 오류를 발견했어요. 무엇이죠? 저희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B는 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약간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건 거죠. 네.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A는 어쨌든 내가 경청을 해주고 있잖아. 네. B는 상대방 경청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지금. 만약에 A로 계속 듣기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면 되죠. 아니 그런 거 안 되죠. 백승 씨! 까지가 장난이고. 근데 어차피 B도 얘기해도 아무도 못 듣는 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를 선택하시면은 8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나 자려고 하는데 8명이 줄 서가지고 한 명씩 한 시간씩 상담을 해. 8시간 동안 잠을 못 잤네. 근데 갑자기 근데 만약에 B다. 만약에 형 나 쪼아줘 갖다줘. 무슨 말을 해도 당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야. 그치. 이제 A는 그냥 듣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니면 아닌 거다 할 수 있는데 이제 B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아니 수용을 못 하지. 듣고 무슨 말을 못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8시간 동안 들어주셔야 돼. 근데 A가 있어요. 저희 멤버 중에. 누구요? 경민 씨가 있죠. 경민 씨가 약간 필요가 안 하잖아요. 자기는 잘 필요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거절 치지 마요, 경민 씨. 제가 경민이가 얘기 잘 들어주고 약간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되게 고민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경민 씨한테. 그러니까 A는 정말 착하고 좀 소심한 거예요. A와 B를 의인화 시켜봅시다 한번. 근데 B는 너무 저건 너무 따돌림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저건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얘기 안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나 얘기 들어주고 싶은데 얘기 못 들어주는 띠릭띠릭 이거 되잖아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멤버들한테 뭘 말을 할 수 없고 모든 의견을 다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답변이 안 나오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혼자 얘기를 하고 안 하면 독단적인 행동을 가면 누군가 따라올 거란 말이야.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A는 그러면 아예 말을 못 하는 거고 B는 어쨌든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내가 애초에 그 내 얘기를 멤버들한테 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나 혼자 뭘 하고 있으면 그 좋은 영향으로 누군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약간 김동현 씨가 T여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바로 상처가 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냥 모르는 척해. 아, 솔직히 너 가능하겠어? 나한테 말해봐. 시작합시다. 우리 모르는 척 이렇게. 저 이펙스 안 따르나요? 오케이, 제프. 최후의 한마디. 최후의 결론하면
난 솔직히 난 저 주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나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A가 멤버들이 나한테만 말하고 서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서로끼리 얘기를 할 수 서로 말을 못 하나? 서로 왜 지금? 못하지? 나한테 많이니까. 많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일곱 명끼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나한테 말. 나한테밖에 말이란 걸 할 수 없어. 이 형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 형이 그렇게 이해해서 A인 거야. 왜? 그냥 혼자 다 듣겠다 이런 거지. 그치. 너 그래서 A 아니야? 마음에 옮길 거야. 아니야, B가 얼마나 슬퍼. 그래도 내가 힘든 게 낫지. 그래도 이건 A는 아예 팀이 그냥 운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B는 그냥 나만 버티면 돼.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배신하지 마라. A에 있자. A는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납득 안 되지. A B로 가는 거야. 남아 있자. 배신하지 마라. 남아 있자. 야, 지윤 뭐해? 어떻게 됐나요? 만장일치잖아. 에? 너지? 누구냐? 너야. 야. 에이, 남아있자 했잖아. 아니, 뭐, 들었고. 예왕이지 뭐. 아니, 진짜 형은 전설이다. 아니, 진짜 뭐냐? 너야? 나야. 나 A인데? 와. 오, 이별 송이야. 벌칙은 혼자 하는 거야. 와, 대박. 이게 뭐야? 3번이, 아니 2번이 좀 물이 많은데? 네 개 중 하나가 물입니다.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 아닐까? 아, 나머지 소금물.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 위시 형한테 이과적으로 한번 물어봐. 소금이 희석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 불가능해. 아, 못 찾아? 야, 이거 찾을 수 있는 찾아. 방법이 없어? 야, 나를 믿어볼래? 소금 못 찾아. 이렇게 야, 다 똑같아 그냥. 이 물기가 있잖아. 이렇게 이거 섞으신 거야. 나 알았어. 나 물 찾았어. 바로 그러면 원샷 때려줘. 원샷. 원샷 갈게. 야, 그거 아닌 거 같아. 그거 물 제일 많아. 아, 예양이가 예능을 알아. 어, 표정 봐. 야, 동공이 떨리는데. 여기 얼굴 떨려. 그냥 물이야? 물입니다. 진짜? 어떻게 찾았어?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물이야. 아니 근데 이것도 마셔봐도 돼? 형 먹어봐. 야, 진짜야? 와, 야 너무 심해. 심해? 너무 심해. 야, 바닷물이야, 바닷물.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소금물과 그냥 물을 구분할 줄 알아요. 아, 사실 장난이고 그 빨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아예 안 섞, 그냥 꼬즈만 놓으신.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건 다 이렇게 돼 있더라. 아, 이게 휘저으신 거지. 소금을 넣고 휘저으신 거지. 똑똑하네. 와, 야, 셜록 홈즈인데 이거?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재밌게 저희가 웃으면서 미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이제 팬분들의 질문도 받아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점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도 있겠죠? 네. 항상 저희끼리 이렇게 약간 무장 해제되면서 할 수 있는 미션이랑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다음에 와가지고 오늘 못다한 제니스의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 미니 6지 캔유 서렌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항상 멋있어지는 이펙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에이드 이펙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레전드다. 내가 이걸 진짜 완전 대박. 진짜 싫어. 아민. Thanks. Apex. Hello, we are Apex.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had fun,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Celebrate.